국가의 인프라 구축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토목과 건설입니다. 이 분야도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최첨단 장비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 최첨단 건설 장비와 기술이 어우러진 전시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의 벽을 부술 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타격 방식을 이용한 기존의 브레이커와 달리 이 장비의 특징은 고주파 진동을 이용한 안반 파쇄 방식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돼 특허를 취득한 이 장비는 파쇄되는 잔해물의 흩어짐이 적어 주변 건물과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다른 공법과 비교했을 때 두세 배의 효율도 보장할 수 있고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 이내에 들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기도 합니다. 콘크리트 벽에 균열이 생겼을 때 보수하는 주입 장비입니다. 기존의 주사식 주입 시스템과 달리 탄성이 있는 라텍스를 활용해 자동 주입하는 이 장비는 미세한 균열까지 보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건설 기계와 신기술을 지난 19일부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국제건설 신기술산업대전과 국제건설기계전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정부 합동통합 개최 승인 하에 국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최첨단 신기술 168개사가 참가했으며 15개국 500여 명의 건설 관련 해외 바이어가 내방하여 해외 건설 기술 수출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설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전시회는 건설과 토목,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자재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와 녹색 기술 설비 등 신기술 제품도 전시됐습니다. 또한 15개국의 바이어들과 국내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건설 기술을 살펴보고 수출과 구매 상담회를 거쳐 비즈니스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업체들이 건설 분야의 최신 제품과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융합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